안녕하십니까. 올해 그 2020년도 제 1, 2위를 이제 통합해서 6월 6일 날 시험을 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1번에서 20번까지 전기 응용 및 공사 자료 그 문제를 한번 함께 풀어봅시다. 자, 1번은 전기 화학 반응을 실제로 일으키기 위한 전극 전위에서 그 반응에 평형 전위를 뺀 값을 과전압이라 하는데, 이 과전압의 원인으로 틀린 것.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분극, 이제 과전압이 분극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우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여기가 지금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 또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다. 그러면 이 전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전기장.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전해액이란 말이죠. 전해액. 우리가 황산구리 수용액,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만약에 전극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직류를 인가한다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로 표시를 했는데, 그럼 이 안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모든 이온화가 돼서 플러스에서는 마이너스 전자가, 마이너스 측은 플러스 양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분극이라고 그래. 분극. 이게 분극. 폴라리제이션. 분극.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이 분극. 그러면 여기에서 요 경계면에 전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과전압, 분극에서 발생하는 거죠. 뭐 분극 전압. 그래서 이것은 농도에 의해서 또는 화학적 분극, 활성화 분극이 있고 전류 분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해당이 없어요. 자, 2번은 자기의 소호 기능에 가장 좋은 거. 이 소호라는 것은 전류가 온, 통할 때 오프, 끄는 걸 얘기하는데, 이 GTO는 게이트 턴오프 스위치라 해서 이 게이트에 플러스 전류가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가 흐르면 온이 돼요. 그다음에 극성을 반대로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서 마이너스 전류가 역으로 흐르면 오프가 된다 그런 뜻이야. 예, 플러스를 인가하면 온. 그래서 자기 소호가 가장 간편합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어요. 자, 프라이율 효과. 프라이율 효과가 GD제곱이죠? GD제곱. 요건 이제 질량에다 휴전체의 지름. 프라이율 휴전수가 1500rpm에서 1200rpm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방출 에너지는 휴전체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방출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했는데 이 방출 에너지는 일단 GD제곱에 N2에서 N1. N2에서 N1. 그리고 여기에서 730 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1. 자, 여기가 얼마? 1500에서 1200으로. 자, 그리고 여기가 얼마? 730.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정확하게 11 09.589의 줄이 되는군요.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1109니까 10의 3승이 되겠죠? 10의 3승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 시가 자주 나오는 식이니까 이건 뭐 우리가 방출되는 에너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00W의 백열 전구가 1800아워에서 단선되었다. 수명이 1800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기간 동안의 평균 100루멘의 방속을 방사했다면 전 광량, 이거는 광량, 여기를 보세요. 단위 루멘 아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100루멘인데 몇 시간? 1800시간. 얼마나 쉬워요? 이 단위를 보면. 그래서 광량은, 광량 Q는, 자, 이 광속에다 시간을 곱한 것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1000 곱하기 수명. 그럼 이것이 루멘 아워가 되는 거죠. 18 곱하기 10의 4승.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평균 구명 강도가 100 칸델라의 전구 5개를 지름 10m인 원형의 방에 점등할 때 조명률이 0.5. 조명률이라는 것은 전체 만약에 광속이 1000이다. 그러면 조명률 0.5면 절반인 500만 유효하다. 그런 뜻이죠. 감광 보상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 광속이 감소하는데 그거를 고려해서 일단은 뭐 어때? 1.5배를 미리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바닥면에 어떤 반사랄지, 벽면에 반사랄지, 등기구의 효율 저하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도를 500럭스로 계산한다는 것은 수명이 뭐 3만 시간인 LED 조명을 근거로 해서 조도를 500럭스로 설계한다 하면은 그 수명이 다 되는 시점에서 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밝다 그런 뜻이야. 감광 보상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광속이 감소되는 것, 즉 조도가 떨어지는 것을 미리 1.5배로 보상한다. 방의 평균 조도는 얼마입니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총 광속, 광속 한 등의 광속, 그다음에 등수, 그리고 거기에서 유효한 조명률. 그러면 우리가 조도하고 면적의 감광 보상률 이렇게 해서 전체 필요한 광속과 등에서 나오는 광속의 관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조도를 구하라고 그랬죠? 감광 보상률과 광속과 숫자 조명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이 광속을 구면광도, 구죠, 구. 구광원, 점광원. 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구하죠? F를 4파이 I로 구하죠? 그래서 루멘이다. 자, 그대로 대입. 자, 이것이 100 칸델라. 자, 등수가 5개. 자, 조명률이 0.5죠. 그리고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지름이 원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파이 5의 제곱이 되는 거죠? 지름이니까. 그리고 1.5다. 자, 1.5가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이걸 계산해 보면, 666 럭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27이 되겠죠. 예, 3번. 3번. 이건 가장 기본이죠. 우리 조명에.